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 제가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요추가 지금 디스크가 터져서 한 달 정도 잘 못 걸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호전이 됐고요. 걸음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통증과 달리기는 아직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재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작곡과 편곡에 참여를 한 UV의 신곡 미세초에 대해서 작업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미세초는 여러분들 한 90년대에 유행하던 그런 약간 테크노 댄스적인 느낌이 가미된 곡이고요. 피처링은 또 G.O.D. 레전드 G.O.D의 박준영 형님, What's up, man? 준이 형님, 네, 박준영 형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고요. 네, 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세초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독성 있는 후크 멜로디가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작업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작업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어느 날 갑자기 또 뮤지 형님께서 전화가 왔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곡을 쓸 거니까 빨리 준비해보자. 지금 아는 형님 섭외가 들어와서 이왕 나가는 김에 신곡을 발표해서 한번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뭐 바로 만들었죠. 또 뭐 별거 있겠습니까. 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하고 스케치를 해서 이제 반주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오케이 하고 이제 형들이 그 다음 주 이제 2주차에 형들이 가이드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메일을 또 주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이드에 맞는 세션 있죠. 음악에 대해서 이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보컬 튜닝을 한 다음에 다시 보냈죠. 그리고 3주차 되니까 이제 형들이 뮤직비디오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믹스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4주차 이제 뮤직비디오도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형님을 녹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발매가 됐어요. 별거 없죠? 네. 네, 언제나 그랬듯이 또 뭔가 하늘에서 멜로디가 내려왔고 저는 3일 만에 그걸 하고 이제 수정, 그 다음 주에 수정을 하고 저는 한 2주 안에 작업을 끝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만족스러웠고 뭐 아는 형님 방송도 굉장히 재밌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이 미세먼지 정말 문제예요, 문제. 아, 저도 이런 곡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UV 형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재밌는 곡을 만들게 돼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UV의 신곡 미세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뾰로롱!